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박랩입니다. 오늘은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로켓모터 챔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PVC 25A 규격의 파이프를 사용했고, 파이프와 소켓 밸브 부품 마개를 이용했습니다. 소켓 밸브는 연료를 리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무턱대고 만들기 전에 저는 이렇게 CAD로 만들어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저번에 모터 연소 시뮬레이션으로 구한 수치들을 참고해서 로켓 엔진 노즐을 설계했습니다. 노즐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터로 줄무를 만들고 시멘트를 부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PVC 파이프 그리고 톱이나 PVC 파이프 커터를 준비해 줍니다. PVC 파이프 커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노즐 부분은 짧게 하기 위해 소켓을 조금 잘라줍니다. 버니어 클리퍼스 코가 날카로운 이유는 이렇게 표시할 때 써먹고 있는 겁니다. 노즐을 고정해줄 서페이스를 하나 끼워주려고 하지만 너무 두꺼워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는 방법보다는 무식한 방법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틈을 만들어 끼워줍니다. 아까 출력한 노즐 거푸집을 만듭니다. 약간의 오차로 약간 갈아줬습니다. 빨리 굳는 네올급 아니 빨리 굳는 시멘트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구를 착용해줍니다. 시멘트와 물을 5:2 비율로 섞어줍니다. 방진 마스크, 라텍스 장갑. 밀도를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고, 정량보다 조금 많게 시멘트를 부어줍니다. 보안경까지 쓰면 좋을 듯 합니다. 눈이 조금 따갑더라고요. 아주 공학적인 방법으로 흐르는 모습 그냥 넣어줍니다. 들어가, 들어가! 노즐 끝부분까지 덮어주고 일정시간 기다려줍니다. 야무지게 굳었네요. 아, 망했다. 피눈물을 묻히는 걸 깜빡했네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난 바보가 돼버린 걸.
Crash, great. So.서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해 볼트를 사용할 겁니다. 구멍을 야무지게 뚫어줍니다. 이대로 해서 완성이면 좋겠지만 본드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PVC 본드를 꺼내줍니다. PVC 본드를 잘못 사용하면 또 본드 냄새나 저는 뚜껑에도 이렇게 스페이서를 넣었습니다. 테이프 형상이라 끝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본드를 발라주고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PVC 로켓 엔진 챔버 만들기 참 쉽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